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이어오고 있는 이가 있어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장애인과 소외층 어르신들에게 야채를 모아 전해주는 중국 동포는 이명길 회장과 형제처럼 다정합니다. 김 회장님 매일 아침 와서 필요한 거 우리가 오이, 호박, 가지를 준비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자본에 한 400박스 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도움 주는 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락 농수산 시장을 순회하며 35년을 넘게 상인들이 전하는 찬거리용 채소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반복하는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장은 직접 자동차를 몰아 가락 농수산 시장에서 전달받은 야채들을 송파 지체 장애인 협회에 장애인들의 찬거리로 활용하도록 나눔의 봉사를 실천해 장애인들은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이게 싱싱한 야채를 또 이렇게 많이 갖다주셔서 저희 모든 여기 장애인협회 회원들한테 다 대부분 나눠드리고요. 여기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또 해서 제가 봉사합니다. 이명길 회장은 신뢰와 긍지로 봉사 정신은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며 올곧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다짐으로 양푼이 속 사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랑 어디서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공평하게 저희가 힘 없더라도 힘 있게끔 용기를 돋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꼭 고위직이나 빽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지 마시고 공평하게 정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평공평하는데 그게 공평합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그건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셔가지고 이렇게 잘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장은 1988년 6월부터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15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후원을 시작. 2000년 5월부터 양푼 비빔밥을 매월 4주, 지구촌 사랑 나눔과 월드비전 송파 복지관, 과천 복지관, 자양동 무지개 재활원 등 전국 70여 곳 복지관에 비빔밥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 김장 나눔 행사를 주관해 소년 가장과 독거노인 가정에 김장을 전달하는 등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가정에 나눔의 실천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